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만성질환은 앓고 계신 분들이 이 부담스러운 병원비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병력이 있으면 일반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게 바로 현실입니다.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병력이 있어도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갱신 없이 비갱신으로 보험료 상승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맹충호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데 잠시 뒤에 강의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S사 올라이프 슈퍼보험에 대해서 증권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이렇게 증권 분석을 자세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플랜 119 오늘도 알찬 소식으로 꾸려봤는데요.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드립니다. 네,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 상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전화번호 끝자리가 바뀌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라이프 플랜의 강의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 보험 가입하는데 거절당하시거나 어려움 겪으셨던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보다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덥다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보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면요,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보험료는 저렴하게 그리고 보장은 많이, 이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하는 거는요, 보험료 중에서 조금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병력이 있으신 유병자 보험들이 가입하는 보험 중에서 조금 더 저렴하고 그리고 부담이 없는 그리고 보장은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병자 보험 왜 비싼가 그리고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보험회사에서 설명을 한번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간편심사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간편심사보험은 심사를 간촐하게 할 수 있는 대신에 할 수 있는 항목들은 입원비와 수술비 정도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험료로 보면요, 일반 보험료에 비해서 약 두 배 내외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고혈압 플랜, 당뇨 플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분들만 별도로 심사를 통해서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해주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이런 특화된 보험은요, 주로 암에 관련된 부분을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역시 일반 보험료에 비해서 1.1배 정도 가장 저렴한 유병자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보험도 있습니다. 무심사 보험인데요. 심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병력이 있으신 분들 심사도 하지 않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데 주로 보장해주는 것은 사망 보장을 해주고요. 그 외에 진단비 보장도 해주긴 하지만 보험료 수준은 5배 내외입니다. 자, 이런 형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비쌀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떤 심사를 통하냐에 따라서 내 건 왜 이렇게 비싸고 내 건 왜 이렇게 저렴하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심사를 내가 통해서 보험에 가입 여부를 결정하실지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자, 간편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는 아시죠?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3개월, 2년, 5년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익숙할 텐데요. 3개월 같은 경우에는 추가 검사, 재검사에 대한 부분만 조금 신경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년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나 수술력이 없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라는 숫자는요, 5년 안에 암으로 인한 그런 진단이나 입원에 관련된 부분만 없으면 되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외에도 2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심사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가입이 어려운 분들도 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만약에 2년 안에 내가 입원이나 수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한 번쯤은 보험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 같은 경우는요. 갱신과 비갱신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보시면은, 자, 비갱신과 갱신형을 보험료 최초에 내가 가입하는 시점부터 출발하는 걸로 보면요. 쭉 올라가는 게 바로 갱신이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회사는 처음에, 보험을 설정을 할 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보험료고요. 하나는, 부담보입니다. 자, 부담보하고요. 부담보와 보험료로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왜 이렇게 나누냐면, 회사 입장에서 뭔가 위험에 대해서도 회피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담보라는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보장을 안 해줌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고 싶을 거고요. 또 하나는 보험료를 조금 더 높게 받음으로써 위험에 대해서 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기 때문에 가입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요. 이 둘 중에 무엇인가 하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보험료를 결정을 했다 하면 보험료 중에서는 비갱신과 갱신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갱신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가입할 때 저렴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비갱신과 만나고 그 이후에는 오히려 비갱신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출을 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요. 자, 비갱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인가 분명히 보험료 납입이 종료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갱신은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설정한 기간까지 계속 갱신을 하면서 보험이 종료하는 그날까지도 보험료를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갱신보다는 비갱신을 선택하는 것이 최후에 내가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봤을 때는 분명히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비갱신 보험은요. 수술비입니다. 수술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유병자 간편 수술비인데 비갱신이에요. 자, 그럼 이것도 특별한가? 라고 봤더니요. 조금 더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갱신 중에서도 상해나 질병의 80% 후유장애는 20년 갱신이에요. 왜 20년 갱신이냐면 보험회사가 이야기하는 보험료가 비싼 부분이 해당되는데 이 부분을 의무 가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갱신으로 설정을 하면서 보험료를 낮춘 거예요. 자, 상해 사망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 유병자분들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사망에 대해서 보험료가 비싸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가입 금액을 만들면서 역시 보험료를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장을 받기 원하는 수술비에 대한 부분만을 조금 더 보장을 넓혀놨었는데요. 상해나 질병 수술비가 100만 원, 50만 원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한 경우에 내가 어떤 수술을 하시든 상해는 100만원, 질병은 50만원을 일단 수령을 할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매력적인 것은요. 40대 질병 수술비, 18대 질병 수술비를 동시에 모두 다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40대는 500만원이고요. 18대는 200만원인데, 과연 이 숫자가 얼마나 매력적인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18대와 40대 수술비를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13대 수술비와 5대 수술비를 합해서 18대 수술비고요. 밑에 있는 항목들을 합해서 40대 수술비가 됩니다. 자, 수술비를 얼마를 받는지를 보면요.
100%를 받는 게 있고 30%, 10%를 받는 항목들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100% 받는 항목에서는요. 일단 40대와 18대 수술비를 모두 다 받으면 700만 원의 보장이 되겠죠. 그리고 질병 수술비 플러스 50만 원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750만 원을 받는 항목들을 잠깐 볼까요? 대표적인 게 당뇨, 심장, 고혈압, 뇌혈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근데 이 13가지 중에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협심증으로 스텐트 삽입을 하는 경우에 750만 원이고요. 만약에 뇌과린으로 인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750만 원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자, 당뇨에 의한 다른 것들은 없지만 합병증에 의해서 수술할 경우에도 역시 750만 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대 질병을 해당될 때는 30%죠. 그러면 700만 원의 30%인 210만 원과 질병 수술비 50만 원을 보장을 받는 부분입니다. 많이 하는 수술 중에서는 편도염이나 축농증 수술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10%를 받는 40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요. 500만 원의 10%인 50만 원과 그리고 질병 수술비인 50만 원, 100만 원을 보장을 받게 되겠죠. 수술 1이라고 하는 노인성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한쪽 딱 100만 원씩 양쪽 200만 원이 해당이 될 테고요. 생식기나 치의 관절염에 대한 수술도 포함이 됩니다. 자, 녹내장과 백내장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백내장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녹내장일 경우에는요. 녹내장은 바로 13대 수술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녹내장일 경우는 750만 원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요. 8대 양성 신생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40대 질병 수술비에 내가 암보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디코드를 받는 양성 신생물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흔한 것들 중에 하나는 바로 갑상선이고요. 그 다음에 비뇨기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중임 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양성 신생물의 코드를 받게 되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수술비는요.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비갱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험료도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갱신하지 않는 상태에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겁니다. 보험료는 보세요.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의 착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40세 같은 경우에도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라고 하면 60년인데 60년 동안 만약에 20년 갱신이라고 하면 3번 이상의 갱신을 통해야 될 텐데 오늘은 60년 동안 갱신을 하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갱신과 비갱신을 같이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비갱신은 20년 동안만 납입하면 끝나기 때문에 매력적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60세 이후에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60세, 70세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보장, 보험료는 조금 더 저렴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장 기간이 짧기 때문에 20년 주기가 아니라 100세 주기로 봤을 때 짧은 기간인 만큼 보험료도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처럼 내가 어떤 보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고 보장도 조금 더 많이 보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내가 선택하는 보험이 아니라 알아보고 꼼꼼히 따져보는 보험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갱신에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수술비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주저 마시고 전화 문자를 통해서 남겨주십시오. 저희 좀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다양한 내용과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증권 분석은 박주영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증권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S사 화재 보험이죠. 네, 종합 올라이프 슈퍼보험이라고 한 증권 안에 모든 담보를 다 가지고 있는 보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네. 네. 굉장히 많은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 이 안에. 그래서 예.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면서 이 증권을 의뢰하게 된 그분은 40대 때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친구분들이랑 같이 가입을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뭐 세 번째 갱신 안내를 받았는데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고민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의뢰를 하신 분인데요. 자, 하나하나 좀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S사 올라이프 슈퍼보험인 이분은 2009년에 가입하셨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부분이고요. 기본 계약은 100세.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특약들은 80세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분 61년생이시고요. 이 종류를 쭉 보면은요, 이 증권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41개의 특약을 갖고 있어요. 오, 예. 그래서 한번 다 설명을 할 수 없지만 우선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만 지나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 계약인 사망, 후유장애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상해 쪽, 그리고 상해 입원 일당, 그리고 골절. 우리가 필요한 보장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빨간 박스를 쳐놓은 게 있어요. 3년 갱신이. 그렇죠. 예. 예. 모든 보장이 거의 다 3년 갱신이고 80세 보장으로 돼 있으시고요.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100세이지만 어쨌든 전부 갱신으로 돼 있으세요. 그리고 상해 의료비도 보이고요. 또 질병 사망을 상당히 많이 넣은 게 좀 보이십니다. 그리고 암이나 뭐 기타 이런 부분도 전부 3년 갱신 80세 만기 예, 예. 네, 이렇게 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질병 뭐 실비죠. 실손 의료비는 100세까지인데 이 또한 이제 당연히 이 당시에는 갱신이었기 때문에 갱신을 하셨고 나머지 장기 입원비 같은 경우도 3년 갱신 100세로 돼 있으시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증도 3년 갱신으로 돼 있고 80세 돼 있는데요. 자, 최초 계약용이라고 가로에 있는 것도 제가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 안에 이제 29번부터는 운전자 보험이 좀 들어있으세요. 아, 네, 그래서 네. 상해보험, 건강보험, 운전자 보험까지 들어있으시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죠. 전부 3년 갱신, 80세 만기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배상도 당연히 있으신 거고요. 41번 마지막은 이제 화재보험이죠. 화재로 인해서 3천만 원까지 보상받으셨죠. 그래서 한 증권 안에 종합적으로 모든 보장을 다 한꺼번에 갖고 있는 분인데요. 보셨다시피 거의 다 3년 갱신 80세 만기로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61년생이다 보니 현재 57세이십니다. 그렇다면 3년마다 갱신이 되면 이분이 2009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12년, 15년,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이달 말에 네네. 7월 달에 가입하신 분이라서 지금 안내를 받으신 게 지금 세 번째 갱신 안내를 받으셨는데 보험료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는 거는 최초 보험료가 20만 원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25만 원이 넘는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는 거죠. 세 번 갱신인데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57세인데 그러면 80세까지만 하더라도 앞으로 한 10번 이상 갱신을 해야 되고요. 네네. 90세까지 하면 한 13번, 100세까지 하면 한 16번 정도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인 게 지금 특약들이 갱신일 거네요. 그렇죠. 장관님. 그래서 네네. 이것을 보상이 그다음에 이제 보장이 잘 돼 있으면 뭐 괜찮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네네. 이분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자, 41개의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입 나이가 48세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이 57세이신데요. 한 9년 정도 지났고요. 올해 이제 며칠이 있으면 이제 세 번째 갱신을 하게 되는데 기본 계약은 상해 질병 사망이 20년 납으로 돼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20년 차에 가면 끝나겠지만 나머지 암이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을 비롯해서 뭐 진단비나 수술비 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3년마다 갱신되면서 80세 보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장의 만기도 조금 80세는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80세까지 또는 100세까지 계속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고민이 되신 거죠. 세 번째에 벌써 전화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고민이 지금 많으시는 부분이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안에 이제 수익자는 사망 시에는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녀나 배우자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릴 테니까 수익자를 유지를 계속 하실 거면 이제 수익자를
좀 변경해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보험료 갱신담보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분이 2009년 7월에 가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20만원인데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보장보험료가 16만 6,300원이고 이 당시에 적립금이 33,700원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적립금은 혹시 갱신이 되면 보험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대체보험료를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없어지는 보장은 16만 6,300원 그리고 적립 부분은 33,700원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20만원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번 갱신됐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증권만 날라와서 보험료 정확하지 않는데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한 번 갱신했었을 때 20만 7,770원으로 외형상으로는 한 7,000원 정도 7,770원이 인상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보시면 기본이 11,000원으로 돼 있고요. 특약이 196,770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6만 6,000원인데 특약 보험료가 3만원이 오르고 네, 기본이 11,000원으로 되면서 대체 보험료가 2만원이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한 5만원 이상 올랐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이 당시만 해도. 그래서 외형상은 어쨌든 7,000원 정도 올랐다고 보기 때문에 이분은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20만원을 갖고 시작해서 16만 6,300원의 갱신보험료였는데, 보장보험료였는데, 1회 갱신 시, 네, 2012년에 51세 때, 보험료가 20만 7,000원으로 인상되고, 적립금은 거의 11,000원으로 남아있고, 특약보험료가 약 3만 원 정도 인상이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2회 갱신 때는 이제 2015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증권을 이분이 이 부분은 안 보내셨어요. 증권을 두 개만 보이셨기 때문에, 네네. 최초 가입하고 한 번 갱신했었을 때 보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갱신료는, 사실 몰라요. 그러나, 첫 번째 갱신됐었을 때를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이때도 적어도 3만원 이상은 갱신되었을 거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3회 갱신 때, 이때 2018년, 올해죠. 며칠 있으면 인상되는 57세 현재, 이 보험료가 약 25만원 정도 됐다고 해요. 네, 그래서 계속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는 거죠. 3년마다. 그렇다면 지금 3년 차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연 이대로 가져가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건강하다 그러면 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들어있는 많은 보장 41개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장기 입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30일 이상, 즉 한 달 이상 입원하게 되면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해나 질병 입원 일당 외에 30만 원 한꺼번에 주는 특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이 부분도 100세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갱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요. 자, 이 31일 이상 입원해서 받을 수 있는 이제 확률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100세까지 간다고 보고요.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입원했을 때인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냐면요. 장기 입원, 즉 31일 이상, 60일 이상, 또 뭐 몇 개월 이상 이렇게 했을 경우에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의식이 없거나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 예, 예. 장기 입원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우리가 흔하게 속된 표현으로 나이로 만든다고 얘기하죠. 예, 예. 네, 입원 일수는 긴데 수시로 외박을 하거나 뭐 외출을 하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랬을 경우에는 보험사가 쭉 보험금 지급 심사를 할 때 이 부분을 상당히 꼼꼼하게 본다는 거죠. 이분이 정말 불가피한 외박을 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입원 일수만 채우려고 수시로 주말에 외박을 했는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꼼꼼히 보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정말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일 때 돈이 30만 원이 나간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외박이나 외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명보험에는 없는 특약이지만 손해보험사에 보면은 뇌내장 손상 수술비라는 게 있고요. 특정 상해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다섯 번째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보험료 상당히 저렴한데 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또 뇌혈관질환 이런 보장들은 질병코드죠. 예. 그래서 반드시 M이라는 질병코드를 받아야만 돈이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교통사고나
상해로 넘어져서 뇌출혈이 있거나 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안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담보는 사실 상해로 인한 뇌 손상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하는 게 네네. 좋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조금 더 약관을 보면은요, 뇌 손상과 내장 손상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뇌 손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뇌에 대한 부분, 두개골이랄지 머리 뇌 손상 좀 크게 다쳤을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됐을 때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부분이고, 내장 손상 같은 경우는 우리의 뭐 심장이나 가슴, 복부 또는 뭐 골반 이렇게 우리의 안에 장기 쪽에 어떤 손상이 왔었을 때 1,000만 원을 주겠다. 즉 뇌나 내장은 상해 시에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렴한 보험료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라도 이런 가입의 기회가 있다면 이런 특약은 좀 갖고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4 통합보험, 올라이프 슈퍼보험 3년 갱이신 100세 또는 80세 보장을 쭉 열거해서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00세까지 또는 80세까지 보장을 받게 해서 보통 한 52년, 즉 납입 보장 받기 그때까지 이제 보험료를 계속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가져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으셔서 문의를 주신 분인데요. 이런 경우는 납입 기간을 조금 단축하는 게 좋겠고요. 100세까지 돈을 낸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지만 소득이 없을 때니까 보험료도 인상이 된다면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57세는 보험 들기에 그렇게 많은 보험료를 필요하지 않는 나이이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좀 단축해서 15년 또는 20년 이렇게 하셔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을 조금 고려해서 좀 리모델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부족한 보장 같은 경우, 이분은 이제 뇌출혈 같은 경우가 돼 있기 때문에 뇌출혈과 뇌경색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뇌졸중 특약으로 좀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외에 질병 수술이나 성인병 수술비도 조금 더 보완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갱신을 다 좀 정리를 해서 비갱신 또는 보험료가 좀 부담된다 그러면 갱신 주기가 긴 거, 15년 갱신, 20년 갱신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갱신 주기가 길면 앞으로 한 번 정도만 갱신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좀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보험료를 좀 절감하고 인상폭을 줄일 수 있는 이렇게 준비하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분은 상당히 시급하게 좀 고민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 이런 종합 의견을 드려봅니다. 예, 오늘은 S사 올라이프 슈퍼보험 증권 분석을 박주영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잘 몰라서 보험을 방치하고 있으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이렇게 저희에게 증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풀어드리고 리모델링까지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문의 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문의 주고 계신데요. 지금부터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 실시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아,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 보험 삼성에다가 제가 보험을 넣고 있는데 아시는 분한테 가입을 했는데 네. 이게 보험료도 제가 이게 작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좀 비싼 편이거든요. 예, 예. 근데 열심히 내고 있었는데 저는 보장이 아주 좋은 줄 알았죠. 근데 저랑 같이 그 가입한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친구가 쓰러졌는데 아니 보장이 진짜 뭐 별로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한번 전화 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친구분이 네. 그럼 어떤 이유로 쓰러지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 뭐 그 뇌졸중인가? 그걸로 그러니까 그냥 그쪽 보장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거네요. 네, 뭐 경미하게 쓰러지긴 했는데 그래도 우리 제가 돈이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뭐 진단금 이런 게 안 나왔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시청자님 네. 올해 연세가 네. 어떻게 되셨어요? 제가 55살이요. 아, 55세 되셨고요. 저희 네. 보내주신 증권 두 개를 받아봤는데 신한생명권은 완납을 하신 상태시네요? 예, 그거는 뭐 얼결에 들어가지고 예, 끝났어요. 그러셨어요. 삼성생명의 네. 지금 이 종신보험이 보험료 네. 대비해서 보장이 적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 여현주 네. 전문가 연결해드릴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사전에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습니다. 삼성생명 리빙케어 종신보험을 2005년도에 가입하셔서 유지를 잘 하고 계신데요. 80세 만기 보험기간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보험료는 20만원 또 납입을 하고 계시네요. 신한생명의 새천년 종신보험은 이미 완납을 하신 상태이십니다. 문의사항 볼게요. 올해 55세 되신 여성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가장 궁금한 건 일단은 이제 보장 폭이 좋은지 알고 싶다였고요. 80세 이후로 보장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알려주십시오. 사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현주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많이 더우셨죠? 엄청 덥네요. 네, 휴가는 계획하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아, 다음 달에 갈 거예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아, 지금 그 보내주신 거 받아봤는데요. 일단 네. 리빙케어라는 그 삼성생명의 보험이시더라고요. 아, 네. 그 뭐 건강 좋다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네. 히트 상품이었죠, 그 당시에. 네? 그 당시에 네, 아마 이게 히트 상품처럼 많이들 아마 장롱 한 켠에 이 보험 하나쯤은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처럼 이제 리빙케어 보험이 말 그대로 의료비 목적으로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가입을 하셨다면 그 친구분처럼 네. 이렇게 낭패를 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친구분께서는 좀 괜찮으세요? 아, 그 친구가 그 쓰러지긴 했는데 네. 치료 잘 받고 멀쩡해서 요즘 뭐 멀쩡해서 나왔어요, 그냥. 네. 그래도 뇌졸중인데 어떻게 진단비를 하나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예, 그걸 좀 그거를 조금 한번 풀어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네. 다른 시청자님께서도 리빙케어 보험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유익한 정보를 좀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은 그 3천만 원에 대한 주계약으로 그 중에서 사망보장금은 질병이든 재해든 일반이든 3천만 원을 그대로 가져가시면서 그 중에 80% 선지급으로 질병에 네. 걸렸을 경우를 받게 되시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80% 선지급에 해당되는 부분은 암과 중대한 질병이라는 항목이 붙게 됩니다. 여기서 중대한 질병이라는 게 좀 낯서시잖아요. 예를 네. 들면은 영구적으로 신경학적 손실, 뭐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 어렵지요. 그러니까 암을 제외한 뇌나 심장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거의 누워 계시는 상태, 그러니까 거의 위중한 상태인 경우에 많이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은 방금 전에 우리 시청자님의 친구분처럼 경미한 뇌졸중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사실 이 중대한 질병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급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뭐 진단금 나온다 해가지고 가입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들 많이 알고 네. 계셔서 네. 놀라시는 부분들이 많으신데요. 특히 이제 여기에는 뭐 수술 특약이라고 있어서 만약에 그분께서 수술을 동반하셨다면 수술비는 아마 받으셨을 수 있었을 텐데 아마 수술도 받지 않고 약물로 치료를 아마 받으셨기 때문에 그 외에 진단금이나 나머지 기타에 대한 보험금을 아마 지급을 못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에는 죄송합니다. 골절이라던가 수술비 10만원에서부터 차등 지급되는 10만원에서부터 500만원까지 그런 부분이 보장을 받으시면서 말씀드렸듯이 3천만원 내에서 그 80%를 선지급으로 암과 그 외에 중대한 질병이 됐을 때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흔히들 CI보험 하잖아요. 이게 바로 리빙케어의 CI보험이 같은 성격입니다. 아, 이게 CI보험이었어요? 네, 맞아요. CI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고요. CI보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중대한 질병도 보장을 해주지만 무엇보다 사망보장금을 가지고 있는 게 베이스로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 사망을 하시게 되는 경우라면 또 사망보장금을 같이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단 방금처럼 진단금의 목적이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게 의료비가 목적이신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의료비 쪽은 아무래도 손해보험 쪽으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나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의 내용은 뭐 양성 뇌종양이라던가 소외감, 암, 미범 이렇게 좀 특약들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기억하실 게 사망보장금을 3천만 원 가지고 계시면서 그 안에 2,400만 원 뇌, 신장, 그다음에 폐, 간 다 말기가 됐을 때 중대한 질병일 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러면
뭐 네. 이게 2,400을 먼저 받고 그러면 사망자금도 3천만 원 또 준다는 거예요? 그렇진 이게? 않아요. 선지급이 된 나머지에 대한 금액만 사망보장금으로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머, 이거 2,400에다가 600을 사망자금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네, 나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건강하시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네. 네 이거를 사망자금으로 유용하게 종신보험의 개념으로도 가져가시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님 이게 또 납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좀 보험료는 20만 500원으로 조금 부담스러우신데 2년 정도 지나면 이것도 완납이 되시기 때문에 종신보험으로 그냥 이거를 가지고 계시다가 그 안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네. 요거를 유지를 일단 하나를 그냥 요거는 하시는 게 지금 만약에 이거를 정리를 하시기에는 조금 손해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 이거 제가 그냥 아, 유지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지금. 네, 지금 2년 남으셨어요, 2년? 시청자님. 뭐, 예,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완납 대신 새천년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1기간, 네. 2기간 이렇게 기간이 나눠서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되십니다. 아까 뭐 얼떨결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1,500만 원, 네. 1,500만 원. 그래서 이것도 사망보험금이 무려 3천만 원이 준비되어 계신 거예요. 아, 네. 아, 이거는 하도 뭐 와서 부탁을 해가지고 거절 못해서 그냥 어?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제안을 해드리면 앞전에 네. 저희 그 유병자 그 갱신에 대한 수술비에 대한 방송 좀 전에 나갔었잖아요. 그것처럼 네. 저도 하나 이제 리모델링 하나를 제안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네. 현재 보시면 가장 위험한 부분, 좀 이 부분은 조금 건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뇌질환과 심장질환이에요. 암 같은 경우는 중대한 질병이라고 해서 암이라는 거는 무조건 지급이 가능하지만 뇌, 심장 이런 거는 항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요거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뇌졸중, 거기에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뇌혈관,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또 협심증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손해보험 쪽에서 통합으로 제가 한번 리모델링을 한번 제안해 드려 볼 건데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질병이나 상해, 후유장애도 2천만 원이 들어가고 암도 2,400만 원이 있지만 1천만 원 정도를 더 네. 추가적으로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1천만 원씩 그리고 네. 뇌혈관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비를 별도로 1천만 원씩 됨으로써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뇌졸중으로 수술을 했다. 그러면은 진단비 1천만 원, 수술비 1천만 원. 그래서 2천만 원에 진단금이 되는 거죠. 그 대신 수술비는 회당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진단비는 1회, 수술비는 회당 지급이 되실 수 있고요. 아, 그게 그리고 회당이 할 때마다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네. 꽈리 수술이라고 해서 비파열 대뇌동맥류 수술비도 따로 1천만 원을 준비해봤고요. 그리고 골절 화상 재해 수술 이런 상해 담보 그리고 18대 수술, 40대 수술에서 우리 당뇨나 고혈압 같은 그 중대한 질병에서 조금 어긋날 수 있는 그 좀 벗어날 수 있는 항목까지도 저희가 폭넓게 이렇게 조금 수술비를 보장받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20년 갱신으로도 가능하시고 30년 납 갱신으로도 가능하신데 문제는 이제 보험료가 또 부담스러우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30년 납으로 했을 경우 지금 8가지 질환에 대해서 납입 면제를 또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암과 더불어 말기 질환에 대해서는 납입 면제를 받으시기 때문에 긴 보장으로 좀 보험료를 적게 내셔도 되시고 그렇지 않다면 뭐 짧게 20년 납 다 비갱신으로 이렇게 좀 가져가시게 되면은 추후에 우리 리빙케어에서도 지금 선지급으로 진단금이 나오지만 추후적으로 의료비 목적으로 이렇게 복층 설계를 좀 해 놓으시면 훨씬 더 안전장치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뭐 제가 다 못 알아듣긴 했지만 그냥 보장이 좀 큰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수술비가 뭐 많이 준다 그러니까. 예, 만약에 그 친구분처럼 그 네.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진짜 만약이라는 이런 일이 생기셨을 경우에 리빙케어로는 사실 보장이나 이런 진단금을 받으실 수 없는 거에 반해서 친구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네. 뭐 받은 게 뭐 별로 없대요. 뭐 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걸로는 예. 네, 지금 말씀드린 지금 말씀드리는 걸로는 진단비가
그리고 진단비와 또 수술을 동반하시게 되는 경우는 또 별도로 수술비가 지급이 되시기 때문에 훨씬 더 나중을 위해서라도 유용하게 쓰실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님 기존에 그 리빙케어 종신보험은 이제 2년만 더 납부를 하시면 유지가 되시는 상품이세요. 지금까지도 잘 유지를 해 오셨으니까 조금만 더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부족한 보장에 대해서는 지금 여현주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내용 기억하셨다가 보장 내용을 좀 두툼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더 추가된다 그랬죠? 한 8만 원 돈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지금 다음 시청자분들이 연결이 돼 있어서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지금 최근에 그 시어머니가 남편 보험을 넣다가 이제 8월부터 저희 보고 이제 넣으라고 주셨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 종신 의료비 보험이라고 그 나와 있던데 이게 의료비 보장을 계속해서 해준다는 얘기인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남편분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거네요? 네네. 예, 시청자님 남편분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8살이요. 38이시고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어요. 아, 건강하세요. 네네. 예, 저희 보내주신 증권 미리 받아봤는데 AIA생명에 말씀하신 보험 있잖아요.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으세요? 네. 이거 하나예요. 아, 그러세요. 예, 저희가 박주영 전문가 바로 연결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좀 보겠습니다.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AIA생명의 프라임 종신 의료비 보장 보험을 가입을 하신 상태예요. 2007년도 내에 가입을 하셨고요. 보험료는 한 달에 9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십니다. 문의사항 볼게요. 38살 된 남편 보험 건강한 상태다라고 주셨고요. 어머니께서 이제 보험료를 너네가 납부해라 라고 이렇게 넘겨주셨다고 하는데 과연 끝까지 가져가도 좋을 만한 보험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영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부담을 느끼는 것 같네요. 대화 속에서. 네, 근데 뭐 부모님도 지금까지 많이 넣어주셨으니까. 네, 지금 증권에 보니까 네, 맞아요. 종신의료비 보험이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이게 종신보험은 맞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구좌수로 나와 있다고 보니까 좀 말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제가 쉽게 좀 화면에다 풀어서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이분은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년나 80세 만기 전형적인 보험이고요. 그리고 순수보장형이라 그러죠. 2형이라는 건 순수보장형은 그냥 보장만 받고 나중에 찾을 게 없는 거죠. 즉 보장에다 가치를 두고 보험료만 납입하시고 보장 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멸성인 거죠. 네.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9만 원대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셨는데 일단은 그 보장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계약에 보면 대부분 종신보험은 주계약하면 사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보험은 주계약이 입원비로 되어 있어요. 입원비 3만 원을 종신토록 보장해주겠다. 그래서 기본 보장이 좀 싸고요. 대부분 종신보험에서 갖고 있는 사망은 정기특약으로 해서 좀 3천만 원을 따로 빼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망시 3천만 원, 그리고 암과 수술비, 그리고 질병상해 입원, 그리고 암입원비, 뭐 기타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담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사망과 상해, 그리고 골절비, 2대 진단, 암, 뇌출혈, 그리고 3대까지 하면 급성 심근경색증 이런 부분에 대한 질병에 대한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데 20년나 80세 만기로 보장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 보장 되게 괜찮고요. 네. 다만 이제 30대이시다 보니 100세까지면 참 좋겠는데 약간 그 부분이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장은 그냥 좋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특약들은 언제든 삭제할 수 있지만 굳이 보장이 필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다만 이제 여기 실손 의료비가 없으세요. 아. 네.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을 보완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 보장 그대로 가져가시고 실손 의료비는 요즘 단독으로 있어서 보험료 만 원대면 가능하세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만 원짜리 보험료로 실손 의료비를 반드시 먼저 가입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80세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뇌경색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게 보여요.
그래서 내 혈관이나 심혈관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서 그리고 성인병 수술비나 이런 부분을 100세까지 비갱신을 해서 준비하시면 보험료 크게 부담 없이 만에 하나 납입기간을 조금 길게 하더라도 납입보험료 면제가 있기 때문에 한 7만원 정도 하고 실비 만원에서 8만원 정도만 추가를 하시면 100세까지 모든 보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어머님이 주신 보장은 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기왕에 보험에 대한 문의를 하셨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서 완벽하게 좀 풀보장으로 좀 길게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비를 반드시 먼저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 20년에 끝날 것을 지금 미리 조금 더 젊었을 때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비갱신으로 부족한 보완을 조금 하면 8만원대를 가지고 훌륭하게 더 좋은 담보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드려봅니다. 아, 그럼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종신이라고 되었는데 그게 종신토록 보장을 해주는 건 그럼 아닌 거죠? 그렇죠. 종신은 아닌 거고요. 입원비만 3만원 종신이고 나머지는 전부 80세 종료되고 없어지는 보험료입니다. 시청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 내용이 좋다라고 하셨어요. 예, 이거는 해지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문의하신 김에 보장이 적은 부분들을 좀 채워가셨으면 좋겠는데 고민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시청자님 것도 보험 저희가 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보험 고민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 하나 볼게요. 0904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함께 가시죠. 보시죠. 아이가 초등학생입니다. 선천성 갑상선 저하증이 있는데요.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좀 아쉽게 어렸을 때 보험 가입은 안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요. 여현주 전문가님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요즘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이런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서 마음이 좀 아픈데요. 예전에는 만약에 태아보험으로 보험이 가입됐다면 뭐 충분히 있었겠지만 태어난 이후에 발견을 했다면 지금까지는 아마 보험 가입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좋은 소식이 저희 유병자 보험이 나오면서 지금은 어린이에 대한 유병자의 그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선천성 갑상선 저하증이라는 거는 이제 아마 그 기능을 아예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 유병자 쪽으로 알아보시면 뭐 심사는 아마 받아야 되겠지만 가입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여자아이 어머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갑상선 저하증이 되는 경우는 발달이 조금 느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겠어요. 유병자로 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성인 때까지 그 기능대로 잘 커준다면 또 어린이 돼서 성인이 됐을 때도 보험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지금 당장 또 이런 보험이 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유병자 쪽으로 노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방법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마시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플랜 119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 끝난 이후로도 여기 계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주말 내내 연락 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으니까 고민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013-3366-0110번입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어김없이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